저희 여성들이 뭉쳤습니다. 우리의 식량주권 지키기에 있어서 저희 여성들은 자식을 키우고 생명을 지키는 여성으로서 뭉쳤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여러분 앞에 우리의 실천 의지를 담은 선언을 할 것입니다. 이 선언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여성 농민들과 대한민국 농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쌀 전면 개방 반대와 식량 주권 실현을 원합니다. 국민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전면 쌀 개방 선언, 정부는 농업과 우리 먹거리를 포기하는 쌀 전면 개방 선언을 철회해야 합니다. 지난 7월 18일 정부는 쌀 전면 개방을 선언했습니다. 이대로 쌀이 전면 개방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위협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식을 잃은 여러 나라의 국민들은 폭등하는 먹거리 가격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 수준으로 떨어진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세계적인 식량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로 쌀 소비량이 예전보다 줄었다고 해도 우리의 삶에서 쌀은 단순한 식량 작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을 보호할 것인지 개방할 것인지 정하는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가 있으므로 그 책무를 회피하는 쌀 전면 개방 선언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우리 여성들은 식량주권 실현으로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걸음에 함께할 것입니다. 식량위기 상황에 처한 나라에서도 여성과 어린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만성적인 굶주림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약 60%는 바로 여성입니다. 우리 여성들은 식량주권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할 보편적 인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는 안정적으로 생산된 먹거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농민은 농사를 지으면서 생존을 걱정해야 합니다. 우리 여성들은 식량 생산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식량 관련 재반 정책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정책 결정 권한도 매우 미약합니다. 정부는 시장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강화만 운운하고 식량 자급과 안전한 먹거리 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 여성들은 식량 주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연대할 것입니다. 쌀 전면 개방 반대와 식량 주권 실현을 위해 마을에서부터 공동체를 만들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원하는 우리 여성들은 밥이 하늘임을 명심하고 명심하겠습니다. 밥이 평화임을 새기고 새기겠습니다. 밥이 인권임을 알리고 알리겠습니다. 세상 천지 하루라도 밥 안 먹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이 근본 중에 근본, 쌀을 값이 여기는 자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지구상에 많고도 많은 나라 중 유일하게 반쪽으로 나뉘어 있는 분단의 땅, 남과 북이 서로 싸우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쌀 한 톨을 나누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여성들이 나서겠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주인이 될 이 땅이 안전하고 행복과 평화가 넘쳐나게 세상을 바꾸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 농민의 손으로 생산된 먹을거리를 귀하게 여기고 그 땀방울을 기억하며 감사를 느끼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여성들은 연대하고 또 연대하겠습니다.
철폐하고 평등하고 자유로운 생산의 주체가 되는 사회를 위해 투쟁하는 민주노총 여성 노동자들은 식량 주권의 위기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다수 비정규직 저임금 여성 노동자들의 삶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기에 쌀 전면 개방을 반대하고 더 확대되는 FTA와 TPP 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노총 여성 노동자들은 다양한 현장 교육과 실천 사업으로 정부의 농업 포기 정책, 여성 농민과 여성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반여성 정책을 폭로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민주노총 여성 노동자들은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 여성 농민의 농업 내 지위 향상을 위해 함께 연대 투쟁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복중심생협 3만 명 조합원은 안전한 밥상을 원합니다.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살아 숨쉬는 자연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행복중심생협 조합원은 우리 땅에서 우리 농민이 생산한 생산물을 소비함으로써 우리 농업을 지키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생산을 위해 협동소비의 힘을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성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녹색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여성환경연대는 국민과의 소통도 동의도 없는 일방적인 쌀 전면 개방에 반대하며 먹거리 안전과 식량 주권이 실현될 때까지 여성 식량 주권 지킴이단에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에게 있어 지속 가능성과 환경과의 조화로운 성장, 먹거리 안전, 안전한 먹거리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이에 여성환경연대는 생태환경과 자연환경을 지키며 생산자, 특히 여성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일, GMO 혼입, 혼합 및 쌀, 수입쌀 등을 금지하는 등 먹거리의 안전을 위한 활동에 함께할 것입니다. 2014년 8월 20일 쌀 전면 개방 반대, 식량 주권 실현, 전국 여성 농민대회 참가자 일동. 7월 18일 날 박근혜 정권은 쌀 전면 개방 선언하면서 관세화로 막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쌀 전면 개방 관세화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10년 전에도 속았고 20년 전에도 속았고 30년 전에도 속아왔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이 농사짓는 오늘 이 땅에 올해 농사지은 이 상황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올해 배추농사 어땠었습니까? 해남의 배추농사 어땠습니까? 제주도의 배추농사 어땠습니까? 강원도의 배추농사 어땠습니까? 양파농사 어땠습니까? 농사 짓는 족족 망하고 있습니다. 망하게 해놓고 쌀 전면 개방하면서 관세화로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기꾼들입니다. 거짓말쟁이고 사기꾼들입니다. 농촌을 말려죽게 하면서 지금도 거짓말을 지키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40년 동안 우리 농민들을 말라죽게 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개방농업정책, 이 농업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은 말라죽어가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개방농업정책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폐기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폐기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신자유주의 정책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사회주의 정책이고 개방농업 정책입니다. 우리는 그 신자유주의 정책과 개방농업 정책을 우리 농민들과 함께 노동자, 도시, 빈민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싸워나가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박수 치세요. 세월호가 그냥 참사된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더러운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중병이 걸려서 중병으로 인해서 세월호 참사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중병 원인은 사람도 몰라보고 돈만 하는 신자유주의 개방정책, 이것으로 인해서 한국이 중병, 대한민국 한반도 이 땅이 중병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노동자 농민, 도시민민, 여성 모든 국민들이 함께 이 체제와 정권에 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농민들 9월에 싸움 시작 준비하고 있고 11월에 싸움 시작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국농민의 총연맹은 함께 여성농민의 총연합과 함께 동지적으로 생명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